요가 아니에요. 어? 이 음악을 가져왔더니 방바닥에 있어서 바꿔보시래요. 그럼 방바닥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배, 엉덩이, 다리, 발로 바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네요. 여신들은 대부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릎이 많이 구부러져 있네요. 그리고 고관절이나 무릎,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도저히 바닥에 못 앉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한쪽 다리 구부려야 앉으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오므려야 해요. 아주 천천히 앉아있어요. 선생님, 저 못 앉아요. 억지로 바닥에 앉으지 말고 의자에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우린 바닥에다 앉았어요. 자, 배, 아까랑 똑같이 갈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엉덩이. 하나, 둘, 셋. 그만. 여러분들, 허리를 좋게 하려면 허리를 핀다고 얘기하잖아요. 허리를 필 때 어디에 힘을 주셔야 되는지 아세요? 배에 힘 주셔야죠. 잘하고 계시네요. 그걸 어르신들도 알려주시고. 자, 허리 펴세요. 허리에 힘 줘요. 허리 힘 주면 큰일 나죠. 배에 힘 줘서 배를 집어넣어서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주시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알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엉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왜 이렇게 앉았는지 알겠죠? 이게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되는데. 몸이 미안해. 근데 발바닥 치려고요. 자, 발바닥 중에서는 어디를 두드릴까요? 용천을 두드릴 거예요. 자, 용천 두드리면 좋겠죠. 용천은 어디지? 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상세히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냥 발바닥 다 두드리시면 돼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날개뚝지 이쪽이 용천이에요. 튀어나온 가운데 부분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다 두드리시게 하세요. 여기 하려다가 그냥 힘드니까. 그래서 다리를 두드리실 거예요. 발 동작만 다시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음악이 맞죠? 해볼게요. 자, 옆에 오신 잘하던 분 사무실 잘하세요.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숨을 고르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동작을 했어요.
이왕 앉은 거 앉은 작품으로 갈게요. 그렇게 혼이 되면 좋겠죠. 다음은요. 이것도 인지체조예요. 그래서 우리 배우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비둘기 자세가 이렇게 자, 차렷 비둘기 손가락 움직이시면 좋아요. 차렷 비둘기 자, 인지력이 떨어지는 이해 안 돼요. 실제로 나중에 시설에 가셔서 치매 어르신들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가셔도 되고 이렇게 가셔도 돼요. 풀어요. 비둘기